허리 두꺼워지는 방법. 가는 허리가 콤플렉스인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는 생각보다 쉽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 허리둘레를 결정짓는 건 골반의 너비와 체지방인데요. 이 골반 중 장골, 우리가 치골이라 알고 있는 이 장골이 허리 두께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뼈라는 것은 성장기가 끝나면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 장골의 두께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장골의 두께뿐만 아니라 체지방은 허리 사이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괜히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허리 사이즈를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허리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살만 찌면서 허리가 두꺼워진 거는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두꺼운 허리가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 운동으로 허리를 두꺼워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네, 아쉽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이 팔이나 이 다리에 2두나 3두 또는 대퇴 근육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두꺼워지지만 허리를 감싸고 있는 뭐 복행근, 복진근, 요방형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이런 등등의 근육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코어 근육이라서 운동을 해도 크기가 커지는 근육이 아닙니다. 즉 복부나 허리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리가 탄탄하게 두꺼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떡하냐고요? 허리가 가늘어서 콤플렉스인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콤플렉스는 직접 막닥들여야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는 허리라는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바꿔보세요. 가는 허리는 어깨 깡패와 역삼각형 몸매의 시발점입니다. 지금은 가는 허리가 콤플렉스시겠지만은 운동을 조금 더 해서 광배근이 생기고 어깨 근육이 생기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가는 허리는 최고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커뮤니티에서 데크 운접이란 말이 있답니다. 대가리가 크면 운동을 접으라는 말인데 이게 재미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멋진 몸에서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머리가 크면은 운동을 해도 덜 멋진 것처럼 허리가 두꺼우면은 어깨가 넓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작은 머리 크기만큼 가는 허리는 역삼각형의 몸을 만드는데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가는 허리를 장점으로 만들어줄 세 가지 운동. 첫 번째, 푸시업입니다. 상체 전면의 볼륨을 키워주는 푸시업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크고 우람한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푸시업으로 가슴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허리가 가늘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계적인 휘트니스 선수인 율리시스 주니어입니다. 90kg의 볼륨감 있는 몸을 갖고 있지만 허리는 28인치밖에 되지가 않죠. 하지만 사진을 보면은 허리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죠. 이 푸시업을 3에서 5세트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허리에 가는 시선을 분산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풀업. 직접적으로 가는 허리를 장점으로 만들어 주는 운동입니다. 풀업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광배근은 근육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게 앞뒤로 두꺼워지기보다는 좌우로 넓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의 몸매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운동이 풀업이죠. 허리가 두껍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광배근이 발달을 하도 역삼각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허리가 가늘 때 멋진 광배근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3에서 5세트 정도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 풀업이 안 된다면 풀업 밴드를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레터럴 레이즈. 어깨 측면의 볼륨을 발달시켜주는 레터럴 레이즈는 푸시업과 풀업만으로 부족한 역삼각형 어깨 깡패 몸매의 숨은 2%를 채워주는 운동입니다. 레터럴 레이즈만으로는 어깨가 넓어지지는 않지만 남자라면은 동그란 어깨, 여자라면은 각진 어깨를 만들어주면서 좌우 프레임을 보완해주는 운동이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3에서 5세트 정도를 12회에서 20회 정도 하면서 연습해보세요. 네, 오늘은 가는 허리가 콤플렉스인 메르시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콤플렉스가 언젠가 남들이 부러워할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시고 체중을 늘려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댓글 아래 블로그에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체중 증량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건강히 살찔 수 있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살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